제가 이제 가족이 당사자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라고 할때 제일 먼저 알아야지 되는 개념 하나로 우리가 지금 하자는 일이 뭐냐. 그래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 있는데 이네 가지 과업을 당사자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돕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기회 제공, 동료 지원과 같은 일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족이 뭘 해야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뭘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당사자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도 알아야 되고 가족도 알아야 되고,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야 될 점인데,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하는 거죠.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이 점을 당사자도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도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당사자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전문가도 환자를 안정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족도 환자를 안정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첫 출발은 무조건 안정이에요.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이후에 가족이 뭘 해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해놓고 제가 과로하고 전인적 치료 관점에서라고 했는데, 전인적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자,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차원 에 걸쳐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물학적 차원이 있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차원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몸을 지닌 존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심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이것이 사회죠. 그리고 그래서 좁게 이야기한 학자들은 생물,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해서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성 차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차원, 심리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환경적 차원,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영성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데에서도 이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전인적 치료라는 이 관점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 치료, 생물학적 관점이에요. 뭐냐면 요즘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정신과 의사.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인데, 불행히도 지금의 정신의학계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뇌 이외의 다른 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제가 볼 때는 학문의 풍토가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대학의 정신과 교수들, 약물 치료를 하는 교수도 있고, 약물 치료가 주 전공인 교수도 있고, 정신 치료가 주 전공인 교수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좀 섞여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의과대학인지 간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가 다 약물치료 전공자예요. 정신치료 전공자가 지금은 거의 없는, 전멸하다시피한 이런 상황이 됐죠. 그게 이제 정신치료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 이건 돈에, 제가 좀딴 이야기라면 돈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1980년대 이후로 들어서 이게 이제 컴퓨터, 요즘 우리 AI 하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가 워낙 중요하게 등장이 되고, 인공지능,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게 등장이 되고, 등등 하다가 보니까, 이 학문 분야에서도, 이쪽 분야에서도 뇌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뇌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뇌 연구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응용해서 컴퓨터를 개발하거든요. 컴퓨터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다가 보니까 뇌 연구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연구비를 많이 주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영역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또뇌 연구 쪽에다가 이 연구 지원금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부터 뇌 연구에 돈이 들어오고, 정부에서 뇌 연구 쪽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연구한다, 공부하겠다 하면은 학자들이 쉽게 쉽게 돈을, 연구비를 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학계는 완전히 뇌 연구로 돌아선 것이고, 심리학계도 상당 부분 뇌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비를 쉽게 많이 받아내는데, 뇌가 아닌 다른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비 받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구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 분야에서 뇌하고 관련된 인적 분야들은 너도 나도 뇌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경향이 쏠린 거예요. 학문의 경향이. 그러다가 보니까 1980년대 이후에 정신의학계는 완전히 뇌 연구 쪽으로 돌아서고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교수들도 다 뇌만 자기가 레지던트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뇌만 공부해온 사람들이니까.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뇌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은 또 그렇게 배우니까 뇌가 그냥 오직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계의 학문 풍토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종종 강의를 할때 보면 뇌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죠. 조현병, 조울증 이야기할 때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에서는 무조건 약 먹어라, 약물 치료만 이야기하고, 약만 먹으면 병이 치료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플러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운동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 정도 하고, 그러고는 땡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건 뇌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약을 먹어서 뇌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면 된다, 이 이야기인데 맞다는 거예요. 뇌의 불균형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뇌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뇌의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래서 뇌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면 되는데, 뇌의 불균형이라는 소리가 뭐냐? 자, 우리가 위하고 비교해서도 일시적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듯이, 뇌에서도 일시적으로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위에서도 위산이 어떨 때 과다하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음식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죠. 또 음식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뭔가 신경을 너무 지나치게 바짝 쓴다든지 뭐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음식이 안 들어가는데도 위산이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정보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정보 소화하려고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죠.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은데,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하면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 억수로 해야 되겠죠. 이러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왕창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을 때, 위기의식을 느낄 때, 이런 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또 도파민, 세로토닌이 왕창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하고 비교했으니까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위산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위에 구멍이 나고 등등해서 이제 위궤양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뇌도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해서 지내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뇌가 계속 과각성 상태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탈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을 이야기하지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쁜 신경전달 물질이 아니에요. 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뭐가 생각이 많이 팍팍 돌아가고, 생각과 생각이 막 연결되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원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인데, 우리 모든 게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많이 나오면, 이게 기분도 업 되고, 적당하게 많이 나오면, 생각도 초롱초롱하게 생각도 정리가 잘 되고, 이게 적당하게 나오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모든 게다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연결시키지 말아야 될걸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만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하루 종일 몸을 좀 움직이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에 끝없이 생각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신병 증상도 생기고 조증 증상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와서 정신과 의사들이 또는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 지금 조현병, 조울증은 이건 뇌의 문제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문제다.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야.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금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니까 약을 먹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활동을 줄여줘야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까지는 맞고, 그러니까 응급 처방으로 약을 먹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약만 먹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잠푹 자면 도파민, 세로토닌 수치 낮아져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잠을 푹 자고 이렇게 해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이 활동을 일단 낮춰야지 되는데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졌다. 자, 그래서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 끝났느냐? 치료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할 때는 왜 멀쩡하던 뇌가 왜 갑자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을 해서 문제가 생겼느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를 찾아서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없이는 이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작용이 올라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도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무형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조현병 조울증에 걸리느냐? 조현병 조울증에 걸리기 쉬운 뇌를 가진 사람이 조현병 조울증에 걸리기 쉬운 뇌를 가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위장에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에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에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등등한 것처럼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쉽게 나오는 체질이다. 확 나오는 체질이다. 요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취약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쪽에 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하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약하면 병이 생긴다. 요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거든요. 요게 결국은 병이 발병하는 이유인데.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 건 맞지만 이 도파민, 세로토닌이 왜 많이 나왔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 생각해야 되고 대처 능력 요인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뇌만 가지고 다 설명이 되고 대처가 될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뇌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 생물학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게 마음의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제가 늘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 병은
행복한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부모님들은 무엇에 착안하셔야 되느냐? 아, 우리 애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척척척척 잘 사라진 사람한테는 이 병이 절대로 안 와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서 힘들었던 사람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마음에 불안감이 들고, 당연히 불안하죠. 학교에 갈 때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처음에는 불안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근데 그래서 이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자기 반하는 잘 하겠다고, 뭔가 어떻게 대처를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겠죠. 학교에 갈 때에도 그렇고, 친구들 만날 때에도 그렇고, 부모님 대할 때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처 능력이란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잘 대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서 대처를 하면, 그 선에서 불안한 마음이 다시 탁 떨어지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게 없죠. 그런데 자기 딴하는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히 대처가 안 되면, 더더욱 불안해지고, 더더욱 불안해지고. 이래서 이 불안은 긴장과 동의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몸은 긴장이 돼요. 빳빳해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이게, 이런 세월이 오래 가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은 우울이 오게 되고, 또 화, 분노가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날인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막 그냥 정신이 까닥 나가는 거죠. 아니면 확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증상이 생기고 조증 증상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심리하고 생물도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파민, 세로토닌이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자, 우리가 사람들이 흥분하면 뇌에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물질이 올라가겠죠. 우리 혈압 올라가는 것처럼.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물질이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뇌에 신경전달 물질 상태하고 화났을 때 상태하고 이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것과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왜 이게 기억에 남고 공부를 하면 왜 이후에 점점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하느냐? 공부를 하면 뇌에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공부는 헛방인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뇌에 신경과 신경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간격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신경 회로가 더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내가 잘 아는 분야는 빨리 알아듣고 더 공부하면 더 공부가 잘 되고 등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뇌의 변화를 가져오고 뇌의 변화를 가져오면 나의 또 생각과 행동이 또 바뀌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뇌하고 우리의 마음 행동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뇌도 다르게 작동하고 그러면 마음도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비관적인 회로를 계속 돌리는 사람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뇌에도 비관적인 회로에 점점 이게 간격이 뇌세포와 뇌세포의 간격이 좁아지고 회로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다음에 생각만 하면 바로 그 회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 그 회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마음과 뇌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요 정도 나와야 이게 딱 좋고 바람직한데 이만큼 나와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만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요 수준에서 이만큼 나올 수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 할 때. 꼭지가 뺑 돌면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 상대방 집안을 막 비난하고 하는데, 그때 하는 말들 다 녹음 떠놓으면 나중에 들어본 거다 정신병 이야기예요. 다 망상이고, 다막 헛소리고,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때는 합리적 판단이 안 되고 헛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꼭지가 뺑 돌면 그 순간은 정신병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꼭지가 뺑돈것 가지고는 뇌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매일처럼 꼭지가 뺑 돌고 꼭지가 뺑 돌고 꼭지가 뺑 돈다. 나중에 되면은 자동으로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차원과 심리적인 차원은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이게 왜 변화했느냐? 이게 왜 업이 됐느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뭐가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뇌도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이렇게 업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뇌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뇌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더 불편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회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럼 사회적인 건 뭐예요? 사회 환경적으로도. 환경 여건이 편안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낮춰주고 생물학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낮춰줄 텐데 환경적으로 편안한 환경이란 환경이 계속해서 들쑤신다. 계속해서 부모님이 싸워댄다. 혹은 날 아버지가 애를 혼을 낸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지를 째려본다. 왕따를 시킨다. 등등. 되면은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그 불편한 거를 상쇄하겠다고 도파민,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게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성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환경적으로 뭐가, 뭐, 애들이 뇌를 째려보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또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애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들고, 등등.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웬만한 상황이 돼도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면 뇌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영성적으로 다 사람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도 다 안정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막온 사방이 들쑤시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과연 있기나 한 건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건지 해서 막,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등등 하니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결국은 교회도 이제 안 다니게 되고 등등이니까 영성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되면 그나마 자기 마음을 잡아주던 게 없어져 버리니까 또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병이 왜 발병하느냐라고 할 때에도 생물학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계통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도파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지금 작용한다. 요건데,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환경이 막,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을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볼 때에도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인적 관점이다.
전인적 치료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점과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전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자, 무조건 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 상태가 깨졌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 애가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막 행동도 예측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졌다는 거. 불안정해진 걸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무조건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럼 생물학적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물학적 차원을 크게 뇌와 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뇌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이건 뇌에 지금 탈이 난 거니까 뇌가 탈이 난 뇌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하나가 약물치료. 약을 먹어서 약이 들어가면 이 약이 도파민의 활동을 눌러주고 세로토닌의 활동을 눌러주는 약이거든요. 이 약들이 항정신병 약물도 그렇고 항조울제도 그렇고 이걸 눌러주거든요.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두 가지를 동시에 눌러주는 거고, 항조증제는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약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약을 먹음으로써 이 불균형,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 균형 상태로 들어가게끔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이 약만큼 중요해요. 푹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기 이전에 했던 치료법이 뭐냐 하면 잠을 많이 재우는 치료법이었어요. 정신병에 걸렸다 이러면 잠을 많이 재운다. 그래서 인슐린 쇼크 요법을 사용했었어요. 인슐린을 과다하게 주사를 하면 사람이 쇼크 상태, 혼수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잔다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의식이 좀 돌아와서 잠이 좀 깨면 그 다음에 밥한끼 먹이고 또 다시 또 인슐린 주사를 놔서 또 사람을 또 잠을 재워요. 이렇게 이 인슐린 쇼크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까지 했느냐? 1970년대까지는 인슐린 쇼크 치료를 했어요.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한 1년쯤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1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치료 방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놔가지고 계속 재우는 거예요, 환자를. 그렇게 치료했었어요, 1970년대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정신병 약물에 제일 처음 개발이 된 약이 클로로프로마틴이라는 약인데 그 약이 1952년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페리돌이라는 약물이 1958년에 개발이 됐는데 할로페리돌이 1958년에 개발이 됐는데 그 약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960년대 후반, 1970년대만 해도 그 약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지를 못했어요. 쓰기는 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무렵에는 아무튼 클로로프로마틴도 쓰고 할로페리돌도 쓰고 했지만 인슐린 쇼크 요법도 1970년대는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슐린 쇼크 요법은 쓰지 않게 되고 클로로프로마틴, 할로페리돌을 위주로 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에는 그 클로로프로마틴이나 할로페리돌은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들이 크게 약 먹으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라고 해서 근육계통에 나타나는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벌벌벌 떨리고 가만히 못 앉아있고 왔다갔다하고 침 질질 흘리고 뭐 이런 이제 근육계통의 부작용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해서 몸에 수분을 앗아가니까 갈증이 나고 입마름 코마름 때문에 계속 물 마시고 몸에 피부가 퍼석해지고 막 갈증이 나고 그다음에 미세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변비가 생기고 소변 보기가 어렵고 소화가 안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1980년대 제가 1986년, 87년, 88년, 3년 서울대병원에서 3년간
수련받고 할 때에도 환자들 모습을 지켜보면 지금 환자들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정말 천국이에요. 그때는 병원에 입원하면 약을 먹었다면 환자들이 걸을 때 다리를 못 들어요. 이게 다리 들 힘이 없어서 약물 부작용 때문에 다리 들 힘이 없어 슬리퍼를 끌고 다녀요. 병원 복도에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다들 입이 벌어져 가지고 침 계속 흘러내리고 눈에 초점 없고 다들 밥을 먹을 때 숟가락 들 힘이 없어 가지고 식판에 내려가서 완전 강아지가 개밥 먹듯이 돼지가 돼지밥 먹듯이 이렇게 내려가 식판에 입을 대고 밥을 먹고 그런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었어요. 다들 그 무렵에. 그래서 그런데 방법은 없잖아요. 그 할로페리돌 또는 클로로프로마틴을 먹고 6개월만 참아라. 6개월만 버티면 부작용 지나간다.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던 시절이었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렵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약들이 워낙 비싸서 못 썼고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약들이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약들을 쓰니까 그 약들은 이전 약들에 비하면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치료 효과가 더 탁월한 건 아닌데 치료 효과가 이전 약들에 비해서 탁월한 거는 클로자핀, 클로자릴. 클로자핀은 이전의 다른 약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해요. 환청에 대한 환청, 망상, 자살 충동, 공격성 이런 거에 대한 치료효과가 이전 약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제2세대 약물들, 항정신병 약물들의 경우에는 치료효과는 이전 약들에 비해 조금 더 좋다. 엄청나게 더 좋은 건 아니다. 조금 더 좋다. 근데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다는 거예요.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리고 진정작용. 이렇게 과거 부작용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진정작용. 근데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 그다음에 항콜린성 부작용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에 수분을 앗아가는 부작용, 또 하나는 몸에 미세 근육을 안 움직이게 만드는 부작용. 그다음에 진정작용은 몸이 축축 늘어지게 만드는 부작용. 약만 먹었다면 바로 눕고 싶고 그냥 바로 잠이 오는 하루 종일 졸린 이 부작용이 진정작용. 근데 이 부작용들이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부작용이 줄어 적어야 그게 원칙이에요. 6개월 지나도 계속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약이 너무 세든지 그 약이 자기한테 안 맞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이세 가지 부작용이 옛날 약들에 비하면 지금 약은 정말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약 먹기가 엄청나게 수월해졌다. 거기에다 또 요새는 약안 먹고 싶어하는 애들은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어서 뭐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세 달짜리, 6개월짜리까지 이제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는 약을 매일처럼 챙겨 먹는 게 귀찮거나 힘든 환자들은 이제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맞으면 되고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점점 이제 약 먹기가 수월해지고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제가 나왔던 이거 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옛날에 약이 제대로 없던 시절에는 계속 잠을 재우는 게 치료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잠이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왜 약을 세게 쓰느냐. 처음에는 증상 잡기 위해서도 약을 세게 쓰지만 처음에는 잠 많이 자는 게 중요하니까도 약을 세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는 세 달이든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면 계속 애가 오전 시간 내내 잔다. 이거를 부모님들 억지로 깨워가지고 막 운동, 산책 데리고 다니고 하시려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생각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전 시간 계속 재워야 돼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무조건 치료다. 잠이 보약이다. 그러니까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플러스 잠. 그 다음에 몸의 안정, 뇌도 안정시켜야 되고, 우리 생물학적 차원이잖아요. 몸의 차원인데, 단지 뇌만 안정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냐.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심호흡, 복식호흡. 무조건 복식호흡 하십시오. 복식호흡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당사자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복식호흡 못해요. 다들 흉식호흡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긴장되고 하면은 복식호흡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으로 숨을 쉬어. 가슴으로 흉식호흡을 하면 가슴으로 숨을 쉬면 숨을 얕게 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크게 늘어났다 줄었다 안 하거든요. 폐가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숨을 얕게 쉬어요. 얕게 쉬고 숨을 빨리 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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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쉰다는 거예요. 숨을 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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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면은 숨을 얕게 쉬면은 사람이 쉽게 불안해지고 불안할 때 진정을 못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복식호흡을 해서 숨을 배로 쉬는 걸 해야 돼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크게 나와서 이렇게 숨을 확 빨아들이는 거죠. 크게 나왔다가 내쉴 때는 배를 홀쭉하게 하고 이게 이제 복식호흡이거든요.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밖으로 팡팡하게 이렇게 배를 크게 내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배하고 가슴 사이에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횡격막이 밑으로 쭉 쳐져 내려오는 거예요. 배를 팡팡하게 키우면 횡격막이 밑으로 쭉 쳐져 내려오니까 횡격막 위에 폐가 얹혀 있는데 이 폐가 쑥 하고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가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숨을 내쉴 때는 또 공기가 싹 나가는 거고 이렇게 배를 빵빵하게 키워서 배를 크게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땐 배를 홀쭉하게 하고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을 크게 하는 이 심호흡 내지는 복식호흡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매일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복식호흡을 한다.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낮 시간에 생활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해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 내가 복식호흡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한 2, 3분만 복식호흡하면 마음이 착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제동장치가 생긴다고요. 자기가 흥분하지 않고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먹고 사는 게두 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가 포도당, 그다음 하나가 산소. 이두 가지인데, 자,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음식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는 거예요. 몸의 세포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해보면 알아요. 복식호흡을 해보면 10분하고 20분 하면 그때부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하다 보면 내 몸에, 온몸의 세포가 기뻐해요. 막 기뻐한다는 걸 내가 느껴요. 복식호흡을 하면. 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몸의 세포들이 막 기뻐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그래서 이게 몸의 세포들을 하나하나를 살려주는 게 산소를 잘 공급해 주는 거다.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식호흡 해야 돼요. 몸의 안정을 위해서 심호흡한다 또는 복식호흡을 한다. 이게 평상시에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플러스 충분한 휴식과 이완을 취해 준다. 충분히 휴식과 이완을 취해주는데, 이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늘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 그냥 이완이 안 돼요. 늘 긴장되어 있는 근육은 그냥 이완시키려면 이완이 안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이완이 안 돼요. 이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을 하면, 일부러 긴장을 시키면, 그랬다가 탁 놓으면 이완이 돼요. 어깨에 힘을 빡 줬다가, 탁 놓으면 이완이 돼요. 어깨 힘, 긴장이 안 풀릴 때. 긴장이 안 풀릴 때그 부위에 힘을 꽉 줬다가 탁 풀면 이게 이완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요 원리가 스트레칭의 원리예요. 스트레칭은 몸의 근육을, 한 군데의 근육을 쫙 당기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한 자세를 취했다가 탁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몸에 긴장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이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스트레칭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가, 우리가 요가를 하게 되면 요가도 이런 몸을 이완시켜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이완 훈련, 이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몸이 이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한다, 목욕을 한다, 이런 거다 이완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몸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가장 가볍게는 산책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산책은 기본이다 생각하고 산책을 해야 되고, 플러스 운동까지 해주면 더 좋고, 어떤 운동이든.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 섭취. 편식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주는 것. 적절한 영양 섭취를. 이런 것들이 몸을, 내 몸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밤에 뭐안 먹는 거, 이런 것도 내 몸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하게, 이제 마음이 보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불안한 게, 항상 불안한 거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져요. 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편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편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부가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직장에서 내 일을 원활히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불안이 나중에 계속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우울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분노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안, 우울, 분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흔히 오는 게 강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강박 증상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불안하게 되면은 바로 오는 게 수면 장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제시간에 잠을 못 잔다,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깬다, 깊이 못 잔다 하는 이런 수면 장애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고 막 하는데, 이 불안했던 마음을 다시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정을 시키고 안정이 되는 이게 궁극적으로 보자면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아하, 지금 내가 이런 환경에 있구나 하고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한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은 불편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들이 되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지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노출. 자기 노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 마음 안에만 두고 생각하면은 안정이 쉽게 안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특히나 우리 조현병 조울증 쪽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기본 병의 특징인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게 취미생활인 사람들, 생각으로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생각이 많고 내 안에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이 계속 요동을 치고 그런 욕구들이 요동을 치고 등등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이런 게내 안에서 계속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또 특징이면 입을 꾹 닫고 지낸단 말이야. 입을 꾹 닫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완벽한 답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생각으로 결론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으로 얻은 결론은 자기 생각에는 와, 내가 완벽한 결론, 정답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판판이 다 오답이에요. 자기 혼자서 생각하면은 항상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길을 쓰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그 결론에 대한 너무 지나친 확신을 갖게 돼. 이렇게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계속 꺼내놓고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자기 노출이라고 해요. 자기 노출. 영어로는 self disclosure. 영어로는 self disclosure라고 해서 자기 노출. 또는 자기 노출의 의미는 자기 표현. 이걸 꺼내서 말한다. 그거다.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자기의 충동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욕구를 말로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말로 표현해야 돼요. 자기 몸에 어떤 감각이 좀 이상하거나 뭐 하면 말로 표현해야 돼요. 계속 말로 표현해야 돼요. 고주알, 매주알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자기 노출이고.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이걸 글로라도 써라. 글로, 말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할 데가 없다. 그때는 글을 써라. 근데 글 쓰는 걸덜 좋아한다. 그러면 그림이라도 그려라. 그림, 음악, 운동, 이런 걸 통해서라도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게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말로 하는 것, 아니면 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모나 곁에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느냐? 경청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의 말을 들어줄 때는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고쳐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를 고쳐줘야지. 저렇게 말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애를 고쳐주는 거를 부모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은 교육자가 되려 하면 안 되고, 치료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남들이 볼때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 내가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치료자한테 맡기고, 상담자한테 맡기고, 의사한테 맡기고,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자가 되려 하면 안 되고, 내가 교육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훈련소 조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치료자, 교육자, 또는 훈련시키는 역할, 이런 건내 역할이 아니에요. 나는 가족은 오직 지원자, 지지자의 역할. 오직 지원자,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이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니를 비난해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끝끝내 네 편이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나한테는 마음 놓고 이야기해라. 내 니를 비난하지 않을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욕을 하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죄 없다. 신체 폭력은 허용하면 안 돼요. 신체 폭력은 바로 112 신고하셔야 되고, 말로 하는 건다 허용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말이든지. 옳다 그러다가 없이 들어줘야 되고 해요. 그래서 병이 났는데 낫게 하려면 중간 과정 방법이 뭐냐 하면, 무조건 하고 말수가 많아지면 그건 좋아지는 거예요. 입을 꾹 닫고 있던 애가 뭔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꾹 다물고 생전 욕안 하던 애가 욕하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애를 도와주고 싶으면 애가 무조건 하고 말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래, 좀더 이야기해봐라, 좀더 이야기해봐라,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리 자세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 부모님이 애를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조건 경청이에요. 당사자는 자기가 낫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 부모들은 무조건 들어주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조건 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가 생각한 끝에 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라고 선택하는 것. 작은 거 하나부터, 지금 밥을 뭘 먹을 거냐 하는 거 하나부터,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갈 거냐, 또는 뭐 어디 갈 거냐, 외식을 한다면 뭘사 먹을 거냐 결정하는 거 하나부터,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어떤 옷을 입을 거냐, 뭐 지금 샤워를 할 거냐 말 거냐, 양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학과를 뭐로 선택할 거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하나하나에서 결국은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맡긴다. 지 몸이니까 지 뜻에 맡긴다.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 몸에 대한 결정권. 지 시간 사용에 대한 결정권. 지 몸이 지 몸이니까 지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인정해 주는 거. 지 시간이니까 지가 마음대로 지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인정해 주는 거. 요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존중이라 하는데, 존중은 뭐가 존중이냐? 상대방을 존중한다. 존중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요게 존중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상대방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자기는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다시 말은 또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자기 몸을 어떻게 쓸지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허락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몇 시에 들어올 건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오케이 해 주는 게 그게 존중이에요. 아무튼 존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경청, 자기 노출과 경청, 그리고 쭉 가서 자기 결정권 존중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 결국 내 안에 있는 걸 계속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다가 보면은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이게 처음에 당사자가 막 불안해할 때에는 일단 무조건 하고 부모가 곁에 있어주면 그래도 당사자가 좀 마음이 편안해 하면 부모가 당사자의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래라 저래라를 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켜봐주고, 견뎌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방법들로 해서 결국은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고, 당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여튼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요게 이제 수용이죠. 부모가 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나중에 지도 이제 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를 있는 그대로, 지를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지를 최대한 받아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주는 거고, 요런 것들이죠. 요런 방법들로 해서 이제 지를 안정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위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위기 시에 하는 요령이 보면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요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에서 그냥 생각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위기 시에는 일단 약을 먹이고, 약을 두 배로 먹이고, 비상약이 있으면 비상약을 먹이고, 비상약이 없으면 평소 먹던 약을 두 배로 먹이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재우고, 약을 두 배로 먹이고, 잠을 푹 재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갖다 붙다 잔소리 일체 안 하고 지가 뭐 하자는 대로 하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둬서 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스트레스 없애주고, 이런 거죠. 위기 시에는 약을 증량하고 잠푹 재우고 마음 편안하게 다독여주고, 그리고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 줄여주고, 그리고 요게 위기 시에 대처 방법이에요. 다 여기 안정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고, 일시적인 거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자, 전체 이제 사회적 환경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지원인데, 이제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주는 것을 포함해서 아무튼 지원인데, 지원의 가장 중요한 건 화목한 가정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이 가정 내에서 당사자들의 기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당사자들의 기본 욕구가 보면은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요거거든요. 이런 거,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가정 안에서부터 충족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은 가족원들이 서로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대화를 진실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 욕구, 집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느낌, 자기 방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이건 뭐 가정 안에서 뭐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당사자를 성취욕구, 인정욕구 많다는 걸 생각해서 어찌됐거나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하지 마시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플러스 지지적 소속 집단, 지지적인 소속 집단.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만 잘 지내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사회 속에 오아시스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갈수 있는 곳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지지적 소속 집단이죠. 거기 플러스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화. 사회가 그들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되도록. 그래서 사회가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해주는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을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영성 생활 또는 신앙 생활 또는 그 마음의 영성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또는 참된 신앙이 자리 잡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은 뭐 기도, 찬양, 묵상, 또 명상, 참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성 생활의 핵심은 결국 용서와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요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비관적인 시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타인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으로. 이런 것이죠. 계속해서 화가 나서 화가 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러고 지내는데 결국은 감사하고 뭐 등등 이런 쪽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 제가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던 게 멈추고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 당사자들은 지나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하는 이쪽에 지금 채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채널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해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포함하는 것이고, 감사도 역시 타인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의 중심자리가 바뀌어야 되죠. 내 눈에 끼고 있는 안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타인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뀌어야 되죠. 기존에 빨간색 안경, 까만색 안경 끼고 있었다면 그거 벗고 다른 바람직한 안경으로 바뀌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채널 바꾸기. 이것을 제가 채널 바꾸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채널 바꾸기. 또는 채널 돌리기.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올바른 영성 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의 채널이 바뀌는 거죠. 만약 부정적인 쪽으로 가 있던 채널 같으면,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채널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죠. 내 삶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또 내가 가끔 가다가 자주 종종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리. 결국 우리 당사자들은 마음의 중심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 마음의 중심자리가 비어 있다. 마음의 중심자리가 비었는데, 이 빈자리를 메꾸고 들어가는 게 불안이고, 우울이고, 분노고, 이런 게 메꾸고 들어간다는 게, 거기에 망상이고, 환청이고, 이런 증상들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탁, 단단하게 딱 잡혀 있으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정말 있어야 될게 있으면, 삿된 것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딴게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죠. 불안할 이유가 없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 자리가 딱 잡혀 있으면, 삿된 것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텐데, 마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비워버렸기 때문에, 이빈 자리에
엉뚱한 게 메꾸고 들어간다는 게 그게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증상을 우리가 없애려고 할때 증상을 하나하나 빼내는 거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백날 노력해야 소용없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백날 노력해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고 백날 노력해봐야 그림자로부터 도망 못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강박 증상 없애려고 백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강박 증상 한개 없애고 나면 딴 강박 증상이 그 자리에 또 메꾸고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평생을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증상은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한 가지 증상 없어지면 딴 증상이 들어오고, 딴 증상이 들어오고. 마음의 빈자리에서 끄집어내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 비어있는 이 마음의 중심 자리가 뭔가 진짜 있어야 될 거로 채워질 때, 비로소 증상이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성. 무엇인가 우리가 충만한, 내 마음에 충만한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살아야 될 이유라든지에 뭔가가 충만한 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 이 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영성 생활해야 됩니다. 수행 생활해야 됩니다. 자, 영성 생활, 수행 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지 교회에 다닌다, 절에 다닌다, 이거와 딴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전혀 영성적이지 않은 분들 많아요. 평생을 다글다글 자기 욕심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욕심을 비워내는 작업,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 내가 나를 그냥 부처님께 맡기는 작업, 내가 나를 천지자연의 이치의 순리에 따르는 것 등등 이런 것일 텐데, 아무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영성이 충만해지면 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예요. 자, 어찌됐건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자, 우리가 가족분들이, 오늘 강의의 전체 주제는 우리 가족분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드렸던 말씀은, 자, 치료의 줄, 오늘 드렸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병을 이겨나가는 데에서의 주체는 우리 당사자 본인이고, 당사자들이 해야지 될 과업은 크게 네 가지인데,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은 하나는 약물 복용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증상 관리, 달리 말하자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입니다. 그다음 삶과 관련된 과업에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추는 것, 요 과업인데, 이런 당사자의 이네 가지 과업을 달성하는, 이루어가는 요이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사자는 특히나 활성기 상태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태고, 회복기에 가더라도 처음 몇 년간은 자기가 이걸 스스로 해내기에 너무나 역부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가 스스로 이거를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 결국은 가족의 지원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고, 전문가 지원도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보 제공, 두 번째 심리 상담, 세 번째 재활훈련, 네 번째 기회 제공, 다섯 번째 동료 지원. 이런 역할을 우리 전문가들은 해줘야 되고, 가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근데 아직 가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도, 가족도, 전문가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당사자를 안정시켜주는데 주력해야 된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뇌와 몸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그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잠을 푹 재워야 된다. 몸의 안정을 위해서는 몸이 전체적으로 심호흡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심호흡, 복식호흡을 해야 되고 휴식과 이완을 취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마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수용이 되도록 하게 하려면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선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가족분들은 경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가족이 당사자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당사자의 뜻에 맡겨줘야 된다.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때로는 엉뚱한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인 걸 알지만 그것을 돌아서 지가 지 뜻대로 하게 허용해주고 돌아갔다가 올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시야를 키워야 돼요. 너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이야기도 덧붙여야 될 텐데, 당사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게 하려고 하면 가족의 마음이 먼저 편안하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수 있겠죠. 가족이 마음이 불안해서 막 팔딱팔딱 뛰는데 지금 무슨 큰일이 났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막 가족이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돼 팔딱팔딱 뛰면 그 가족은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팔딱팔딱 뛰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래서 본인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 필요하다면 가족분들이 먼저 상담받으셔야 되죠. 먼저 심리 상담받으시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 걸 물어서, 지식적으로 모르겠는 거를 내가 알게 되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가족분들 필요하면 교육 들으셔야 되고, 가족분이 먼저 심리 상담 받으셔야 되고, 가족분이 교회에 쫓아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절에 쫓아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찌됐거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되찾아야 우리가 당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환자한테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원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했지만, 또 덧붙이자면 물리적으로 환자가 집에만 있으면 편안할 수 있고, 일단 그가 기거하는 공간이 편안해야 되죠. 우리 집이 지한테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고, 지방이 지한테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살펴봐 주셔야 돼요. 이 방이 지한테 편안한 공간인지, 집이 편안한 공간인지. 그래서 최대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최대한 스트레스 자극을 차단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에 계속 스트레스 원이다. 아버지가 애만 보면은 혼을 내고 눈을 흘겨보고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이 애를 격리를 시켜야 되죠. 집에 형편이 돼서 뭐 애를 내보낼 수 있으면 애를 내보내든지, 아버지를 내보낼 수 있으면 아버지를 내보내든지 격리를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그걸 차단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성적 차원에서 당장은 지가 지는 뭐 종교 생활을 안 하더라도 내가 종교 생활을 할것 같으면 내가 내 종교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뭔가 매일처럼 나 자신부터 매일처럼 어떤 수행인가를 해서 기도를 하던 108배를 하던 사경을 하던 독경을 하던 참선을 하건 뭐를 하든가 묵주기도를 하시든 간에 뭘 하시든 간에 새벽 기도를 가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영성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당사자도 뭐라도 좋으니까 뭐 신앙 생활이든 종교 생활이든 영성 생활이든 또는 어떤 수행이든 뭔지 모르지만 매일이 생활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반복해서 하는 어떤 수행 방법,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서 실천하는 어떤 수행 방법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죠. 그리고 믿음이 강하신 분들 같으면 이 모든 거를 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이 모든 걸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런 것인데, 아무튼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공부할 내용. 그래서 이제부터 가족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가족의 과업 네 가지인데, 크게 보자면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으로는 가족 자신을 돌보기가 있고, 희망을 간직하기가 있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으로는 가족 환자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거냐. 지금보다 더 좋은 가족 환자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 수용과 지원. 요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